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BGM 리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스펙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스펙터에다가 스펙터가 이제 기본 파츠가 레전드 파츠잖아요. 그렇죠? 레전드 파츠인데 이거를 일반 파츠를 일자리를 전부 다 박아보겠습니다. 수분이 얼마나 구려지는지 한번. 왜냐면 파츠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스펙터를 일반 파츠 일자리로 전부 다 도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1111을 만든 다음에 성능이 얼마나 구려지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게 드리프트가 810으로 돼요. 맞죠? 미쳤다 진짜.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자, 바퀴도 일자리, 핸들도 일자리, 부서도 일자리. 자, 이렇게 박아보겠습니다. 와, 미쳤다 이거는 진짜. 자, 시승해보겠습니다. 부스 확실히 짧아진 거 맞나요? 부스 짧아진 거 맞아요? 아, 근데 스펙터가 차 자체가 워낙 너무 차르다 보니까. 와, 후반대 달았습니다. 지금 시멘트가 들리네요. 와, 야, 베타 49 초. 야, 베타 49 실화야? 아니, 아무리 팀들이 걸렸대도 베타 49 말이야? 와, 이 파츠 진짜 중요하다, 파츠가. 뭔가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기록을 보니까 딱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네. 이사가 48초 나왔어. 와, 1대1로 달렸는데 38초가 나오네. 고가가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이거는 와, 할 짓이 못 되네요. 흑기사에도 일반 파츠 111로 박으면 어떻게 쓰레기 되는 거야? 진짜? 야, 진짜 이거는 진짜 실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다. 와, 1등이 뭔가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스펙터 타고 1등이 뭔가. 역시 공방은 그래도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방은 확실히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버텨지네요. 그래도 아, 근데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 평소 같을수록 혼자서 앞에서 편하게 달리는데 와, 이거 빡세게 달리네요. 오늘 초반에 사고도 있었지만 그래서 파츠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뻑뻑이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 좀 늦어 보이냐. 아, 안 돼! 으아!
이번에는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실 수 있도록 섀도우랑 한번 해볼게요. 안 좋은 걸로 일단 한번 달리고 좋은 걸로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거야, 맞지? 안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전드 파츠가 있는 걸로 다시 달려볼게요. 아이 순부가 왜 안 나가? 차이가 좀 나요. 까지. 아무튼 이게 파츠가 확실히 일반을 타니까 차가 겁내 느려졌어요. 빌드도 막 꼬이고. 와, 톡톡이 속담 한번 재볼까? 야 잠깐만, 차가 야 300 왜 안 300 넘었어 혹시 얘들아? 300이 안 넘는 거 아니야? 와, 답답해서 못하겠다, 야, 진짜. 우와, 심각하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이 파츠를 박을 때도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차피 레전드 파츠가 많아서 그냥 장난삼아 했는데, 보통 어떤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이온 같은 거 이제 파츠를 낄 때, 이온이 이제 드래프트 950, 910, 950, 910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옵션이 뭐냐면, 가속력이 엔진입니다. 그리고 드리프트가 바퀴고 코너링이 핸들이고 부서 시간이 부서예요, 말 그대로. 근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넥슨이 참 이거를 아싸리 가속력 드리프트 코너링 부서 이렇게 해야지 밑에 이거 장착 파츠랑 순서가 맞는데 가속력이랑 드리프트가 순서가 틀렸어요. 예, 바뀌었죠. 여기 써 있는 거는 성능에 장착 파츠랑 카트 성능이 써있는 게 좀 틀립니다. 그래서 끼실 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뭐 바퀴를 막 4짜리를 박아버리면 드리프트 수치를 940으로 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끼게 되면 드리프트가 950이었는데 940으로 떨어져요, 성능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짜리도 이거는 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온을 낄 거면 6짜리 이상 껴야지 960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드리프트가 6 이상 아닐 때는 낄 필요가 없고요. 기본 파츠가 더 좋고 핸들도 950 껴봤자 똑같아요. 코너링 맞죠? 그렇기 때문에 960 이상만 끼셔야 됩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910이니까 뭐 한 920짜리 끼셔도 올라가죠. 가속력이 네, 920부터 낄 수 있고요. 부서도 920부터 예, 낄 수가 있습니다. 뭐 930이나 이렇게 910짜리는 똑같고요. 1짜리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파츠를 장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스펙터 오늘 일반 엔진 1짜리로 싹 다 껴봤는데 와 진짜 차가 예, 폐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참고하시고 영상은 여기까지 참고하세요. 유.
Let me hear you say, oh!